뉴저지 한인회가 25일 오전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스캇 가렛 연방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이 발발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 주최, 미군재향군인회, 동부지구 한인미군재향군인회, 뉴저지상록회,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한국전 60주년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그 세대 관계없이 1세와 1.5세, 2세, 3세가 함께하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협조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로하기 위한 오찬 및 음악회가 준비되며 미 주류사회의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상을 알기 위해 스캇 가렛 연방 하원 의원 등 뉴저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목적은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 용사분들을 초청해서 위안하며 또 그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한인